그러면 159번 한번 풀어볼게요. 이것도 이제 정점을 지나는 직선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일단 K에 대해서 정리가 안돼 있지. K에 대해서 정리를 하세요. K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L을 정리를 하면 X, K 붙은 거 X 플러스 2Y 마이너스 6에 K, K 안 붙은 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X 플러스 Y 이렇게 되겠죠. 자, 얘니까 이제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확립하려면 얘가 0, 얘가 0이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X는 Y니까 이거를 여기다가 그냥 대입해서 방정식 빠르게 풀면은 따라서 3X가 6이 되고 X는 2가 되네. 그럼 Y는 똑같이 2가 되겠지? 따라서 몇 콤마 몇을 지나? 2,1을 항상 지난다는 걸 일단 확인할 수 있고 K가 1일 때 직선 L을 X축에 평행하냐고 그랬으니까 K에다 1 대입해보세요. L에다가. 기억 보면은 K에다가 1 대입하고 나면은 얘가 사라지잖아. 사라지니까 K에다가 1 대입하고 나면은 3i 마이너스 6이 0이야. Y는 2잖아. 얘는 Y축에 평행한 이런 X축에 평행한 이 직선이 맞죠? 그래서 X축에 평행하다 맞게 되는 거고. 직선 L은 자 얘와 얘의 교점을 지나는 모든 직선을 나타냅니까? 못 나타내요. 누구는 못 나타내는 거예요? K 붙은 X 플러스 2Y 마이너스 6은 0이라는 이 직선은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결을 해주세요.